고구마도 다 깎아서 썰어서 또 튀겨서 또 이게 저 오징어도 다 튀겨서 다 하고 6시 반부터 시작해도 9시 반 내지 10시 돼야 끝나. 다 하는 거. 쌀 담갔다가 26일 날 내가 나오기 차고 나오니까 벌써 줄 서 있어. 줄이 잘 서 있어. 나는 옷도 안 입는다. 그래가지고서 그때 혼났죠. 힘들었어. 먹을 시간이 없어. 나 그때 10kg 빠졌다니까. 저렇게 살쪘다가 이렇게 빠졌다니까. 힘들어. 언제부터 다니셨어요? 저 6살이요. 6살이요? 네. 엄청 오래되셨네요. 네, 거의 3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. 20만 다니신 건 혹시 이유가 더? 계속 찾게 돼요, 맛이.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, 저는 여태까지.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. 어때요? 이거 음식 먹어보니까 어때요? 맛있어요. 뭐가 제일 맛있어요?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 것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떡갈비라는 아이템을 시작하게 됐어요. 맛있어요. 단골이었네. 우리 자주 사서 계속 사니까. 우리는 마트에서 옵니다. 마포에서 여기까지 옵니다. 이거 사 먹으려고. 네. 봉덕에서 여기까지 옵니다. 아줌마가 영천시장 경제를 살렸다고. 지금도 떡갈비 먹으러 와서 이거 먹으러 많이 와. 떡볶이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와서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과일도 사고.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. 젊은 친구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